그렇다면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수행했었던 퍼스트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싱가포르 케이스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아무래도 무역이 되게 발달된 나라이겠죠. 여기에는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HSBC 그리고 IBM이라는 물류회사가 같이 IBM이랑 참여를 해서 블록체인망을 만든 금융 파이낸스를 만들었고요. 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5일에서 30일 걸리는 프로세스를 하루면 줄이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퍼스트 프로젝트로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두 번째는 CMA 케이스입니다. CMA는 프랑스에 있는 크레딧 뮤추얼 아키아라는 그룹이 있대요. 금융그룹인데 여기에는 크레딧카드, 리테일뱅킹,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그들 간에는 실제적으로 저희 KYC라고 부르죠. Know Your Customer. 저희가 은행에 가면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도 카피하고 문서에도 쓰고 되게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서들을 실제적으로 블록체인망으로 세계 계열사가 통합된 형태로 구축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AML 리스크 쪽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CRM이랑 연동하는 것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M 암호 같은 경우는 그 자산 건전성을 보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담보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율이 나갔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항상 감독기관이 와서 나중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보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망으로 다 모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서들이 전자문서로 그 블록체인 망에서 공유되는 형태로 완료를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뭐 NCT 같은 사태가 많이 일어나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망을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그 자산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또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BTN요. 미쓰비시 도쿄 UFG 그룹인데요. 여기서는 싱가포르에 있는 BTN요 케이스인데 여기서 뭘 고민을 했냐면 저희가 SLA라고 해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즉 협업 쪽에서 IT 부서한테 이런 요건을 구축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문서상으로 보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IT 입장에서는 현업의 요건들을 구축을 해서 완료를 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블록체인망으로 해서 승인 같은 레벨 단계까지 블록체인망으로 구축을 했고 현재는 SOW 같은 업체들 계약 관리하는 것까지 현재 블록체인망으로 구축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주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블록체인 데바스 환경, 블루믹스 환경에서 커머셜 페이퍼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어음도 당연히 청산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에셋 매니저 같은 부분들이 참여가 돼서 에셋 매니저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런 상품을 좀 쓰세요. 라고 이제 투명하게 내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청산결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했고요. 저희 나라 이제 가까이는 일본 같은 경우는 JPX, 일본 거래소입니다. 일본 거래소에서는 장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트레이딩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제 하이퍼랩저 기반으로 했고요. 이중 같은 데는 이제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영역들을 청산 결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퍼스트 프로젝트를 마쳤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IBM이 이 블록체인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IBM의 지니 회장님이라고 분이 계시는데 IBM의 두 가지 기술에 포커스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술은 AI, 즉 인공지능 기술에 포커스하고 있고 두 번째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런 하이퍼레저를 기반으로 IBM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축을 하라고 했고요. 그게 IGF라는 IBM 글로벌 파이낸스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엄청난 기대 효과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